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3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이토로 소속 애널리스트인 마틴 그린스펀이 비트코인이 지속 하락할 경우 3천에서 3,5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는 전일 잠깐 반등을 보이는 듯 싶더니 오늘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코인들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코인으로 베로스가 전일 대비 702% 오르고 있고, 그 다음은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가 전일 대비 199%, 그리고 스타체인이 30% 상승 중에 있습니다. 베로스가 급등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제가 직접 텔레그램방에 접속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IDEX 거래소에 상장했고 베로스 플랫폼 공지가 있었고 코인 소각 및 곧 다가올 대형 거래소 이슈 때문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로 이번 급등의 주요 이슈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로스는 코인마켓캡상 지난 하루 동안 거래대금이 267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높진 않은 코인인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등세가 코인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코인으로는 이그니마가 19%, 그리고 빕스타코인이 18%, 글로벌 어워즈 토큰도 18%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전일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현 구간만 지지해준다면 여전히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구간을 이탈한다면 정말 3천에서 3,5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업계를 떠나거나 채굴풀들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풀, 풀인 창업자 주파는 채굴기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탑10 채굴풀들의 해시파워가 25%나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돌아왔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들이 출시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들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해징 또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플랫폼 이토로 소속 애널리스트인 마틴 그리스펀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3천에서 3,5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이나 우리는 현재 약세장을 지나고 있다. 많은 기술 분석 지표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하락할 여지가 존재하며 비트코인이 3천에서 3,5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11월 23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